안녕 여러분. 오늘은 화학원 산화환원 파트 중에서 지금 여기 문제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용액에 양이온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금속 여기는 C를 넣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속을 이 수용액에 넣어줬을 때이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용액 속 전체 양이온의 수 변화에 따라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보기에 반응전 용액, 다시 말하면은 최초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들의 개수의 비라든지 아니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저 전하를 모르는 이온들의 요 전하량 값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문제를 푸시기 전에 이 수용액 속에서 전체 양이온 수 변화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먼저 듣고 그리고 이 문제에 같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좀 보시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요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있고 금속 아연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소 이온은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1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속 아연의 전하는 플러스 2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일단 요 결과 값을 해석을 할때 지금 수용액 속의 양이온의 전하보다 금속의 양이온의 전하가 클 때, 다시 말하면 넣어주는 금속의 전하가 클 경우 전체 양이온의 수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면 실험이 끝난 다음에 전체 양이온의 수 변화를 확인을 해보면, 자, 먼저 지금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아연이라는 금속을 넣었는데 반응성이 아연이 크기 때문에 아연이 이렇게 이온이 될 거고요. 그러면 산화수법에 의해서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가 같아야 되니까 수소 이온이 두개 반응해서 이렇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화학 반응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수용액에 수소 이온, 양이온 두개 있었는데 이두개 양이온 사라지고 아연 이온 하나 나왔죠. 결국은 넣어주는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이 수용액 속에 있는 전하보다 클 때는 이 전체 양이온의 수의 변화는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요. 지금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는 곳에 아연이라는 금속을 넣은 거거든요. 그럼 황산구리에서 구리, 수용액 속의 양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2고요. 넣어주는 금속 아연의 전하도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용액 속의 양이온의 전하와 금속의 양이온의 전하가 같을 때 반응이 진행되면 전체 양이온의 수의 변화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연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온이 돼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가 석출이 되겠죠. 그럼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 같기 때문에 원래 수용액 속에 있는 양이온이 한 개였는데 나중에 반응이 진행됐을 때도 구리 양이온은 없어지고 아연 이온 한개 생겼으니까 결국은 전체 양이온의 수의 변화가 일정하다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용액 속 양이온의 전하와 넣어주는 금속 양이온의 전하가 같을 때는 전체 양이온의 수의 변화가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지금 수용액 속에 B라는 양이온이 3가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3이고요. 넣어주는 금속은 지금 2 플러스의 전하를 갖고 있어서 만약에 수용액 속에 양이온의 전하가 클 경우입니다. 이렇게 수용액 속 양이온의 전하가 클때 전체 양이온 수의 변화를 좀 확인을 해보면, 자, 얘는 지금 B3가 양이온이 수용 속에 있었는데 A라는 금속과 만나가지고 지금 A가 이온이 되고 B가 금속으로 석출이 됐죠. 그러면 잃은 전자, 얻은 전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 6개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A 자체가 3개의 금속이 반응해서 3개의 이온이 생긴 거고, 그리고 B는 2개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플러스 6, 이쪽도 플러스 6 해가지고 잃은 전자, 얻은 전자 같아집니다. 결국은 수용액 속에 처음에 B3가 양이온 두 개가 있었는데 그두 개가 없어지면서 A2가 양이온이 세 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수용액 속에 양이온의 전하가 클 때는 전체 양이온의 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한 번만 더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수용액 속 양이온의 전하와 넣어주는 금속의 전하가 같을 때는 전체 양이온의 수는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요. 수용액 속의 양이온의 전하보다 금속에 넣어주는 금속의 전하량이 클 때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전체 양이온의 수는 감소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용액 속의 양이온의 전하가 넣어주는 금속의 전하보다 클 때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전체 양이온의 수는 증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넘어오시면은요. 문제에서 지금 첫 번째 줄에 A이온과 B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용액에는 A이온과 B이온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전하량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라는 금속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C하고 A하고 B 사이의 반응성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속을 넣어줬을 때요 이온하고 반응한다는 얘기는 C라는 금속이 이 이온들보다, 수용액 속의 이온들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그래프에서 어쨌든 다른 기울기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A하고 B 이온이 모두 C하고 반응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C가 AB보다는 항상 반응성이 제일 크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AB 둘다 반응하는데 둘 중에 누가 먼저 반응하는지 알고 싶으면요. 요 수용액 속에서는요. 먼저 반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먼저 환원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먼저 환원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산화되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먼저 환원된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이제 금속으로 석출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수용액에 있는 이온들 중에서 먼저 반응하는 이온은 둘 중에서 환원되기 쉬운 애, 다시 말하면 산화되기 어려운 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속에서 환원되기 쉽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응성이 작은 애라는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 먼저 반응하는 첫 번째 그래프의 기울기는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반응성이 큰 금속은 나중에 반응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문제에서 금속 B는 금속 A보다 산화되기 쉽다고 했으니까 B가 A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B가 A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A가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고, 아까 원리에 의해서 수용액 속에서는 A하고 B 중에 먼저 반응하는 애는 반응성이 작은 A가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애가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가 반응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반응성이 큰게 B, 가장 반응성이 작은 게 A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응성이 가장 작은 A 이온이, 반응성이 가장 작은 게 용액 상태에서 환원되기가 쉽기 때문에 금속 C를 넣었을 때 B보다 먼저 반응해서 환원돼서 C에 석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응성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고, 전하량을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이제 전하량의 산화수가 플러스 3 이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중에 이제 하나를 매치시키면 됩니다. 그럼 매치시킬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A가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반응해서 석출이 되는 건데, 우리가 같은 양의 C를 반응시켰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좀 연장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같은 양의 C만큼 반응할 때 A는 석출되는 양이 적다는 얘기고요. B는 석출되는 양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B가 더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그래서 A하고 B를 기울기가 B가 지금 더큰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C를 기준으로 해서 A하고 반응시켰을 때는 석출되는 A가 적단 소리고, C를 기준으로 해서 B하고 반응시켰을 땐 B의 석출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까 원리를 대입을 해서 만약에 C가 3가 양이온의 최고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A가 만약에 1가 양이온이고 B가 2가 양이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C 하나가 나올 때 A는 3개가 석출되고 C 하나 나올 때 B는 1.5개가 석출되기 때문에 이 3개가 석출되는 A가 그래프가 더 가팔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의 기울기는 지금 B가 더 크기 때문에 A하고 B의 전하가, 얘가 2가 양이온, 얘가 1가 양이온이 돼서 같은 양의 C가 나올 때 A는 1.5개 석출되고, 그 다음에 C 하나 나올 때 B는 3개 석출돼서 요 3이라는 숫자,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반응하는 애가 1가 양이온, 그리고 A가 2가 양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C라는 금속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A하고 B 그래프에서 전하량을 비교할 때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한 애는 C하고 반응했을 때 전하량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울기의 가파르기가 얘보다 지금 완만하다고 했을 때는 기준인 C하고의 전하량의 차이가 적게 난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를 기준으로 해서 A가 전하량의 차이가 적게 나고 B가 전하량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려면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려면 C가 3가 양이온이어야만 하고 A는 2가 양이온, B는 1가 양이온으로 해석을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CBA 위에다가 이제 전하를 썼고요. 뭐 기억은 A부터 C 중에 반응성은 C가 제일 큰 건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요 소문자 A, 소문자 B는 A하고 B의 요 전하 숫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3대 1이 아니라 2대 1이라고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디귿을 계산하실 때는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반응 전 용액에 들어있는 이 A이온하고 B이온의 개수의 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C를 집어넣지 않고 최초의 반응 30N개 있었을 때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제일 처음 지점입니다. C 안 집어넣었을 때. 자, 그러면 C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A 2가 양이온하고 그 다음에 B 1가 양이온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전체가 30N개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B이온을 A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전체 30개 중에 얘가 A개 있으니까 얘는 30-A개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쨌든 C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는데, 반응을 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변곡점에 해당하는 24N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A는 다 반응하고 지금 C이온이 들어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 변곡점에 해당하는 저 상태에서는 A이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C이온만 존재하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B이온 그대로 개수가 남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C하고 반응하니까 우리는 요 꼭지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24N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 C이온은 전체 24N에서 얘가 A라고 했으니까 24-A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요. 요 A이온은 원래부터 30-A개가 있었죠. 그리고 요 C이온은 24-A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A이온과 그 다음에 요 C이온의 전하량이 2대 3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개수의 비율은 곧 전하량의 역수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C이온 자체가 이렇게 하나 나올 때 만약에 B이온이 플러스 1가였을 때얘 하나 나오면 얘가 3개 지금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량이 3대 1이면 개수의 비는 이렇게 1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A이온의 개수하고 C이온의 개수로 우리가 이제 전하량하고 빗대어서 비례식을 하나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만약에 C이온이 하나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B이온 같은 경우는 1가 양이온이었죠. 그럼 얘가 하나 나올 때 얘는 3개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결국은 전하량이 3대 1인데 개수의 비는 1대 3이 나오죠? 그래서 전하량과 개수의 비가 역수라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A의 개수 30-A 대 C의 개수 24-A는 전하량이 지금 A가 2가 양이온이고 C가 3가 양이온이니까 3대 2의 비율이 된다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면 A는 12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럼 문제는 반응 전이니까 요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럼 A가 12라고 했으니까 30에서 12 빼면 18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반응 전 용액에 들어있는 A이온과 B이온의 수, B를 물어보는 거니까 반응 전 용액이면 요거고 A이온과 B이온은 18대 12니까 3대 1이 아니라 3대 2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산화환원 문제에서 수용액 속 전체 양이온의 이제 수를 이용해가지고 비교적 그렇게 난이도가 크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그래도 수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풀수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화학원이 우리 지금 몰 개념이라든지 중화반응, 산화환원 반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풀때 개념도 개념이지만 화학적인 이와 함께 수학적인 사고도 같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두 개가 병행이 돼서 한꺼번에 나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양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